최근 온라인 배송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출길이 막히고 재활용 처리가 지연되면서 쓰레기는 산을 이루게 되고 급기야 플라스틱 수거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플라스틱 문제, 안 쓰는 것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 있다고! 바이오플라스틱! 오늘의 주제는 바이오플라스틱입니다. 자세하지만 쉬운 설명을 추구하는 자만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석유 제품을 기반으로 만듭니다. 가볍고 가공 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자연계로 유출됐을 때 해롭다는 단점이 있죠. 이에 반해 바이오플라스틱은 친환경 소재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그리고 식물유래 자원인 바이오매스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난분해성 석유 기반 플라스틱과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교해 볼까요? 자, 맞추! 같은 양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가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석유 기반 플라스틱인 비닐과 페트병 등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지나야 분해되는 데 비해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제품에 따라 6개월에서 5년 정도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분해가 되더라도 미세입자가 남아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하지만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물질적 특성상 재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석유 기반 플라스틱은 재활용률도 낮고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기류나 어망, 어구 등 환경 유출이 높은 품목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사용한다면 친환경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처럼 식물 등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을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바이오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지만 원료인 식물 등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적이기도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R&D 지원, 실증 사업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규제 개선, 기반 마련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자, 맞추!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만들어갈 미래 어떠신가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탄소 저감,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경제와 산업, 통상과 에너지까지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